충북경제포럼 제239차 원래 강연회와 충북경제포럼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멸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박주민 프론티어비즈 대표가 영업주도 조직경영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신임 이재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봄철을 앞두고 진드기와 설치류를 매개로 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야생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지난해 도내에서 15명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쯔쯔가무시증 감염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고 외출 후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도의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개편 확대됩니다. 충북도는 충북인구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인구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시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은 보건복지부 및 청주시와 협의 중으로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는 인구 감소 대응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평가와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음성군의 마스코트인 거돌이 캐릭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음성군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활용하기 위해 거돌이 캐릭터를 재단장하고 이와 함께 응용형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단양군이 3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군은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합니다. 증평군 가족센터가 3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키즈발레와 요리교실 등이며 신청은 증평군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이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이며 두 종류의 백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